첫인상, 저도 두분다이 작품 통해서 이제 처음 뵙게 됐었는데, 저는 사실 각각 하신다는 얘기를 알고 나서 이제 이 작품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좀 기대했고, 같이 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 가지 또 스포하자면, 선배님하고 제가 극중에서 만나는 장면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지금 계속 주로 만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고, 아까 감독님한테 해주신 질문 제가 조금 이어가자면, 뭐, 로맨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드라마에,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에 뭐, 가족물의 느낌도 분명히 있고, 복수극의 느낌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의 뭐, 멜로도 있고, 또, 경제사를 다루는 이야기도 있고, 시대극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분들이 즐겨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뭐두 선배님들 또 다른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되게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이제 작품을 들어오게 된것 같아요. 현빈 씨는 이 작품을 통해서도 만났는데, 현빈 씨께서 하셨던 그 이전에 현빈 씨의 작품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곳에서 보고타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때, 현빈 씨가 출연하셨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영화를 제가 콜롬비아에서 그좀더 개봉 이후에 결제해서 봤었어요. 그곳에서. 네. 그럼요, 합법적으로요. 저 불법은 안 저지르. 그럼요, 그럼요. 네, 큰일 나거든요. 근데 특히 그 작품을 유독 굉장히 좋게 봤었어요. 현빈 씨의 제가 감히 뭐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동료 배우로서 굉장히 좋게 봤었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그런 배우분이었는데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역시나 촬영하면서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부지고 굉장히 씩씩한 배우라는 걸 느꼈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배우라는 걸 굉장히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분 좋았고요. 성민 형님께서는 제가 인터뷰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게 입 바른 소리는 잘 못하는데 형님은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저보다도 후배인 분들 중에서도 남자 배우분들 중에 형님하고 같이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동료 배우 중에도 저 역시 그랬고요. 몇몇 작품에서 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항상 인연이 안 돼서 뵙지를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뵙게 됐는데 선배님하고 하고 싶다, 연기하고 싶다 했던 그 마음이 제 설레었던 마음이 현실이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었고요. 선배님께서 진양철 회장 역할을 안 해주셨다면 저도 이 작품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저도 이 작품을 정중히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거의 모든 걸 차지했던 존재이셔서 든든했습니다. 예, 준기군이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작품을 읽고,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그것도 충분히 이 작품을 시작할 만한 의미가 있었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준게 송중기 군과 같이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사실은 더 많은 영향을 저한테 준게 있습니다. 저도 단언컨대 중기 군이 한다고 해서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었고, 너무 즐거운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할아버지와 손주 말고 다른 관계로 또 작품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신현빈 배우는 슬기로운 사생활 맞나요? 거기서 봤었는데, 저 배우를 한 번은 얼굴을 보고 싶다, 실물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배우였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게
한 신도 한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한 번도 눈을 맞춰보지 못했어요. 이런 의미로 다음 기회에 꼭 한 번, 네, 다른 작품에서 만나서 연기 호흡을 맞춰봤으면 좋겠고, 저도 이 드라마에서 어떤 모습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